didn't see the sign. 오늘 이렇게 입고 갈 겁니다. 치마는 랩스커트 같지만 사실은 아니고요. 이렇게 끈으로 포인트가 있고 이 옷이 되게 편한 게 이렇게 뒤에가 밴딩이에요. 그래서 엄청 편하답니다. 주원까지 연락 한번 안 했어? 그렇죠. 아침에 늦어가지고 늦게 일어나가지고 와. 식구하느라 와. 어제 못 씻고 자가지고 아침에 식구하느라 바빴는데. 말이 너무 많다. 신기가 너무 많아. 신난다 나. 미라클 시드 에센스. 속건조에 좋다고 하는 이 미라클 시드 에센스를 한번 사봤어요. 이거를 사보겠습니다. 요즘에 환절기잖아요. 그래서 엄청 피부가 땡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 맞나? 잠시만. 어떻게 쓰는 거지?
유난히 피부가 지친 날에는 화장솜에 덜어내서 스킨팩을 하듯이. 이거 약간 토너팩 하라는 거네. 진짜 요즘에 속건조 진짜 어떡해요? 날씨가 아직은 되게 더운데 환절기는 환절기인지 엄청 건조해요. 진짜 회사에 있을 때 건조해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마스크는 껴야 되고. 그래서 속건조에 좋은 제품이 뭐 있나 엄청 많이 알아보고 있거든요. 제가 여름철 스킨케어를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이거를 엄청 강추했는데 이번에도 또 구매했지 뭐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제가 수분크림을 두 개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아침에 쓰는 수분크림으로 쓰고 있고요. 이거는 밤에 쓰는 수분크림으로 쓰고 있습니다. 진짜 달라 달라. 맞아요. 이거는 달라요. 지금 제가 잘 때 이거 쓰고 있어요. 이것도 그 PX에서 팔고 있었던 제품인데 제가 다른 이런 마스크를 많이 안 써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거 되게 따끈따끈하게 눈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나의 숙면에 투자를 하는 느낌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쓰니까 핸드폰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잠에 일찍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좀 이쁘지 않아요 이게? 자지 이제 진짜 자지. 진짜 잘하다. 오늘은 이거 귀걸이를 할 거예요. 제가 귀걸이를 평소 잘 안 하는데 출장 가는 날 오늘 귀걸이는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거는 더현대의 팝업 스토어로 레인더라는 브랜드에서 샀어요. 팝업 스토어를 열었어가지고 여기에서 샀고요. 이런 스커트에 블라우스 있고 그리고 네,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입었습니다. 제가 급해서 이만 할게요. 수영하지? 하나, 둘, 셋! 오! 기다려. 시작했습니다. 입술에 색 없는 거. 은근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드네요. 이거 먹을 거예요. 오늘 비행기를 타고 간만에 제가 비행할 때 피곤하면 꼭 이걸 먹고 잤거든요. 뭔가 이걸 먹으면 힘이 나. 약간 느끼하고 매운 거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간만에 이걸 뜯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피곤하지 않은 날 그냥 먹으면 맛이 없거든요. 맛있게 느껴지진 않은데 뭔가 엄청 피곤한 날 이걸 먹으면 되게 맛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엄청 피곤한가 봐요. 예전에 뭐 비행할 때는 제주도 두 번이나 갔다 오고 막
김포 제주 제주 김포 김포 제주 제주 김포 이렇게 비행을 4번 했거든요. 근데 저는 서비스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승객으로 탔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 건지 모르겠네요. 뭐해? 하고 있어? 나 잘하고 있는 거 모르겠어. 양파 너무 많나? 이거 면이지? 어. 올리브유 뿌려놨어? 뿌려놔야 돼? 그거 얘기 없었는데? 이렇게 하면 뿔잖아. 누가 젓가락 가져왔어? 잘 만들었네. 나 여기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 라고 해가지고 하네. 오. 맛있지? 간도 딱 됐네. 소금 좀 많이 쳤다가. 아, 완전 물 마시고 싶어. 와. 좀 많긴 하다. 이거 한 3, 4인분 된다. 내가 말했잖아. 많다니까. 이게 이벤트지. 산을 타잖아. 그 무거운 신발 신고 아 끝나려고 피로 누적. 맛있어? 살 걷어내서 이렇게 시들었어. 아, 진짜 너 다음부터 꽃 안 사줘. 응. 안 사줘, 나 오늘 다음부터. 꽃을 그렇게 함부로 다루는 게 여자한테는 안 좋아. 쇼핑했지요? 쇼핑. 쇼핑했지요. 쇼핑했지요. 빨간 발렌티노 샀어요. 제가 명품 가방은 사본 적이 있지만 명품 구두를 사본 적은 없거든요. 중요한 날 좋은 가방을 들었는데 뭔가 구두가 아쉬울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신을 수 있는 걸 한번 마련해 봤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언박싱 시작해 볼게요. 뒷굽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뒷굽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찾아오면 AS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1년 동안 무상으로.
짠! 이런 아이보리 컬러의 굉장히 심플한 구두입니다. 원래 발렌티노의 시그니처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블랙에 여기는 빨간 색깔 밑창에 이 부분이 골드인 거 이게 시그니처고 제일 잘 팔리는 거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흔하지 않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 그러면서도 이 시그니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그리고 굽이 5cm래요. 4cm였나? 너무 높지 않아서 잘 쓸 수 있을 것 같았고 앞에 코가 되게 앞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제 키에 비해서 발이 좀 작은 게 콤플렉스거든요. 그래서 이걸 신으면 발도 되게 길어 보이고 발도 커 보이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골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청바지에 신으면 진짜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내로 한번 꼭 첫 게시를 해보려고 해요. 남편이 고마워! 그래 잘해라 나한테. 저도 욕먹는 스타일. 오빠 우리 같이 먹자. 나? 어. 나 빵이. 어 왜? 원래 치킨 먹기 전에 뭐 먹으면 안 되는데. 뭐야? 뭐 먹었어? 생후 낙지 소보로. 아 그건 맛있겠다. 신기하지 마. 맛있다. 대박. 맛있어? 프렌치파이 아니야? 콩이 콩 두 개 쓴다고? 흥미로운가? 소리 자막을 넣은 거지? 뭐? 우리 동네에선 그 누리를 오징어라고 불렀다. 마치 오징어를 닮은 그림 때문에 붙은 이름이었다. 잘 안 붙네.